어? 이거 섰는데? 이거 섰는데? 네. 이거 섰는데? 네. 잠시만요. 어, 죄송합니다. 아. 아. 그때 이제 막 옷들을 특이하게 많이 입었는데 답답해서 입었던 것 같아요. 그때 이제 비닐 바지는 어이구 예뻐라. 선글라스를 낄 수가 없었어요. 선글라스 끼면 출연 정지였고 귀걸이에도 출연 정지였고 염색하면 출연 정지였고 막. 박진영 씨라는 가수 그 자체도 데뷔한 지 굉장히 연차가 오래되셨고 하니까 좀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이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외로 이제 아이를 데리고 오신 분들이 이제 계셔서 진지한 얘기가 오가거나 할 때 아이가 자꾸 이제 칭얼대는 소리가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더라고요. 일단 여신팀을 다 모아놓은 거 같은 거 있어요. 약간 되게 당황하더라고요. 친구들이랑 같이 우리 아저씨만 재밌게 들어보자. 네. 각종 상징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상기하면서 처음에 바느질하면서부터 시작했던 뮤직비디오인데 형이신 뮤직비디오 기억나세요? 허니 의상이고 네가 사는 그 집 이게 살아있는 의상이. 아, 저도 오늘 옛날 기억들 더듬어 가면서 되게 소중한 시간을 가졌었는데 재밌었어요? 네. 조금 더 둘러보세요 편하게.